어려운 질문에 그래도 나는 잘 대처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 어휴, 성격이 궁금합니다. 네. 자, 오정규님. 예. 예, 상사에게 보고할 때 업무협조 요청 시 용건에 대해 육하 원칙에 근거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이 서툽니다. 아, 주어, 목적어가 생략된다든지. 예? 문서 작성할 때 잘하는데 예. 예, 예. 전화를 받거나 그러면 생략하고 끊을만나. 아, 그러시구나. 평소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떠는 편이세요? 아니세요? 그죠? 드라마를 보세요? 안 보세요? 그러니까. 찜질방 잘 안 가시죠? 못 가요. 예. 일단 그쪽에 발달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능이든 기질이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 개선은 되겠죠? 내가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연습하면 일반인 정도는 뛸 수 있겠죠? 반에서 1등은 못해도. 그러니까 포기하실 건 아니고 인정하고 조금 노력을 해볼까요?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셔야 되니까. 강사 직업 거의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예. 그때는 뭐 아까처럼 뭐 대중 앞에 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예. 편안하게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업무 보고는 그냥 한 1분 안에 거의 몇십 초 안에 용건을 압축해서 하니까 이게 횡설수설이 되고 그걸 상대방이 이해 못했다니까 계속 뭔가 덧붙이게 되고 근데 핵심은 그 1대1 대화가 좀 부족한 거예요. 1대 다 대화는 잘 하시는데 1대1 스피치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일부러라도 좀 수다를 좀 떠시면서 아 근데 좀 감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을 읽어내는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드라마를 왜 보라 그러냐면 소설이 제일 좋긴 해요. 소설은 핵심은 저는 소설을 보는 핵심은 간접 경험도 있지만 사람의 성격을 간접 경험에 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수 있는 게 소설이에요. 근데 드라마가 좀 더 편해요. 드라마를 쓸 때 작가는요, 이 캐릭터를 정합니다. 어떠한 성격, 어떠한 캐릭터를 정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가 커뮤니케이션 거를 자연스럽게 간접 경험이 돼요. 그 다음에 스피치라든가 말하는 거 그리고 대사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썼거든. 평소 말할 때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대사. 근데 드라마는 정갈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되게 보기 좋아하는 게 아내랑 볼 때 중간중간에 기가 막힌 대사들이 나오면 그걸 되뇌어요. 야 이 주기자냐 이 대사 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면서 막 같이 떠들거든요. 그게 전 수업이에요. 드라마의 대사들이 너무 그 자기 감정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묘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예. 글은 쓰신다니까 이거 글과 이제 말과의 차이가 이게 소설과 드라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 말투 이런 것들도 일반인과 좀 다르죠. 정제돼 있고. 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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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또 여성이 아니더라도 저 드라마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될 수 있는 드라마 정말 좋은 드라마들 뭐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는 볼 때 근데 거기서도 핵심만 잡아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극복했구나. 좋아요. 아, 그 좋아요. 예. 아까처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자기 취향인 거예요. 그 스타일이. 그런 면에서 그런 각도에서는 보지를 못해요. 예. 그럼 뭐 각자 하면. 보는 뭐 시각이 다른 거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좋습니다. 오세원님 네.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행동 및 목소리 톤 전달력, 호소력, 정지전동, 시각, 시작, 중간, 클로징이 깎여줄 수 있는 멘트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톤이라든지 네. 나한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은 했지만 내용의 핵심이 중간에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마지막을 딱 이렇게 집중해서 거기에서 나한테 집중하게끔 딱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쇼호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앞에서 섰을 때 거의 마지막만 남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클로징 같은 거를 조금 더
설득이면 설득, 제가 사람들에게 뭐 영업이면 영업 이랬을 때 그 그걸 해야 돼요? 지금 그 단체 영업하니까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 하시니까 그런 거죠? 네, 오케이. 제 책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보셨고요? 네. 제 강의는 얼마나 보셨어요? 유튜브 강의는? 저... 안 봤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걸 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아, 네. 그거를 지금 1, 2번 안에 알려드리려니까 아... 제일 좋은 거는 제 첫 번째 제 책을 보시고 두 번째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제일 좋은 건 저한테 배우세요. 아, 네. 아니 그 우리 오세훈님은 제가 좀 탐이 나네요. 아 진짜로 브리핑을 또 하신다니까 제자로 가르치고 싶어요. 어 근데 이게 책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 코칭이나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욕심이 나요. 비주얼도 좋으시고 좀 스피치나 목소리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인방 크게 벌리고 발성을 좀 바꿔도 힘이 좀 있겠는데 힘이 좀 없거든요. 그 목소리 톤이 되게 낮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 톤이 저음 톤이. 근데 거기에 힘이 없어 지금. 거기에 힘까지 빡 들어가잖아. 어휴 그럼 뭐 파워풀해질 것 같아 이 바닥에서. 목소리 톤 연습과 발음 연습은 이제 힘이 없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지. 그냥 대놓고 그냥 뭐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저희하고 다니세요. 바꿔줄게. 목소리 톤이 너무. 예.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서야 되는 비주얼과. 그걸 갖고 계세요. 잘 선택했고 이게 방송까지 가였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든 뭐든 방송까지. 저 큰 무대에서 좀 놀 수 있는 좋은 제목이죠. 혼자 작은 데서 하긴 너무 아까워. 톤도 좋고 근데 이제 목소리가 힘이 없어서 그거 발음 부분을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10년만 일찍 찾아왔으면 내가 쇼호스트 시켜볼 텐데. 나이가 좀 있다. 쇼호스트는 안 된다. 홍정혜님? 네, 저는. 네네네. 아, 2주 되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 잘 먹었어요. 아, 네. 저기 세종에서 오셨다고? 네. 잘 먹었어요. 아, 우리 통화 네네. 했죠? 네. 홍정혜님 목소리. 아, 예, 기억난다. 두 번이나 통화했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아니요. 했는데. 너무 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네. 자, 관공서나 공무원 상대하다 보니 접근할 때 시음할 때 고객과의 대응에 주의할 점.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관공서 특별히 여기를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종 청사 쪽에 일을. 아, 다 그러네. 그쪽은 그게 많겠네.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또 바쁘잖아요. 예. 근데 바쁠 때 어떻게 빨리 응대를 하고 뭐 접근성이나 이런 눈높이도 맞춰 드려야 되고. 일단 처음에는 이제 친해져야 되겠죠. 신뢰성도 줘야 되겠고. 그 후에. 뭐 이 부분은 회사에도 가르쳐 줄 텐데 네.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아 제가 영업했던 방식은 예전에 이제 그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가자였거든요. 네. 어차피 예 똑같은 네. 시간에 가서 가볍게 인사만 하고 그냥 눈도장 찍고 오는 거를 한 달 정도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예 물어볼 때까지 일단 뭐 인사하고 뭐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면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분은 왜 맨날 똑같은 시간에 인사하고 뭘 할까? 그럴 때 아니 풀모원이 있는데 뭐 한번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그냥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네, 어차피 맨 땅에 있는 개척인데 쉽지 네. 않거든요. 갑자기 가자마자 처음 만났는데 풀모원이고요. 좀 드셔보실래요?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웃으면서 그냥 인사하는 거죠. 그냥 코스를 저는 늘 돌았거든요. 비가 오나 이제 언제 그 물어보냐면 특히 이제 비 오거나 춥거나 눈 올 때 이제 그때 가니까 잘 돼.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폭우가 내리거나 겁나 추운 날이 대목이에요. 그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이런 비를 뚫고도 오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녹는 거야. 아. 근데 이제 직업이 예민하시잖아요. 예. 업무상 바꾸다 예. 보시니까. 그건... 그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 그렇게 가면은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라이트하게 인사라는 거죠? 라이트하게 그냥.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때 좀 말을 좀 걸어도 되겠다? 좀 한가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건 이제 눈치껏 대시를 하셔야죠. 그래도 딱 치고 바로 빠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명함을 이렇게 들고서 광고 영업인데요. 어차피 디데이가 있어요. 그 전까지 한 달 동안 이제 맨날 명함만 주고 와요.
연산군과 아르바이트 금희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고 와요. 후 가세요. 뭐 이렇게. 예. 준 사람한테 또 줘요? 네,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가서 또 인사해요. 당연히 버리죠. 또 인사해요. 버리죠. 계속 가는 거예요. 자리 없잖아요? 더 좋아. 유리창 밑으로. 왔다 갔다 이거지. 이거 귀찮아서 못 빼. 계속 잘하는 유리판 밑에 네, 계속 꾸준히 그냥 풀머님 예를 들어 풀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꽉 인사만 하고 명함 주고 뭐 버리겠지 계속 가는 거예요 어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 뭐 연애들 연애할 때도 그런다며요 저 뭐 안 해봤는데 뭐 그 똑같은 시간에 정류장에 계속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그 자꾸 보면 정들잖아요 연애 그렇게 한다고 봐 나는 못 해봤지만 같은 방법 영업도 그냥 계속 얼굴을 보는 거예요 계속. 고객의 감동은 어떤 걸로 시작할까요? 그래서 이제 시음을 해봐야겠지. 시음을 좀 해본 거나 아니면 뭐 그 고객이 뭐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제품 모르겠지만 뭐 장 건강에 좋은 제품이다 아니면 면역력이다 뭐가 있을 거라고 뭐 미세먼지다 이랬을 때 이제 니즈를 알아야겠지.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 뭐 관심이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좋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요즘엔 앱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앱에서 건강 검사하면 거기에 맞는 건강식품이 딱 나오는 그런 게 있나요? 풀몬도? 없죠. 다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해갖고 식생활 이러니까 이걸 드세요라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깔아서 하도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뭐 컨설턴트 개념으로 내가 그냥 이거를 단순히 하나 팔아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좀 챙겨주고 바쁘니까 식생활 부족하거나 뭐 다이어트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해주겠다 편안하게 당신은 뭐 다이어트 관심 있으면 다이어트에 도움될 만한 뭐 정보를 주거나 그렇게 건강 컨설턴트로 가는 거죠. 아, 저분은 그냥 꾸준히 온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인사할 때 예를 들면 여기 뭐 거기 농협이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농협 담당 품원 누구입니다. 제가 담당인 거야 내가 여기 나하고 내 나라 봐야 이제 내가 담당인 거야 그럼 담당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그냥 지가 담당이래 왜 담당 자리 자기가 그럼. 좀 웃긴데 그럼 맨날 와 그럼 담당 맞죠? 그럼 나중에 누구 오면 여기 담당 있어요 다른 풀몬이 와도 여기 늘 오시는 분 있어요 그 담당 있어요 그러면 보낸다고 내 나와버리가 되는 거야 늘 도니까 우리 구두 닦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쭉 돌면서 이게 내 나와버리 되는 거잖아요 침발로면 내 거지 뭐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런 식이 가장 무식하지만 개척 중에 그럴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냥 꾸준히 오시면 그냥 하나라도 아 이방 먹는 거 뭐 저분한테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인터넷 가격보다 좀 비싸더라도 뭔가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가면 또 그것도 가능하고. 일단 인상이 좀 오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푸근하고 이렇게 좋은 인상이 있잖아요. 자, 이수님. 예,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할 때 머리가 하얘진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